네, 안녕하세요. 조저입니다. 요번 파이썬 TK 인터를 활용한 GUI 프로그램에서는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멀티 체크 버튼에다가 이벤트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와 같이 이제 리스트를 이용해서 배열을 이용해서 멀티 목록들을 정의를 했고요. 저희가 멀티 체크 버튼을 순서대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전번 시간에 만든 것까지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네 개의 과정들을 저희가 구성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버튼을 하나 아래다가 이제 추가를 할 것이고요. 버튼 추가한 것을 클릭을 하면은 위쪽에 저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벤트가 작동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이벤트에는 선택한 개수하고 그 다음에 그 목록들을 같이 이제 출력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존 거 소스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나머지는 이제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쪽에다가 저희가 하나의 버튼을 이제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버튼은 이제 서브미트 어떤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의 변수를 하나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TK 인터, 그 다음에 버튼을 추가를 할 거예요. 이 버튼 추가하는 것은 이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버튼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폰트도 시스템 20 위하고 동일하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할 것을 btn 체크라고 해서 위에서 함수를 하나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클릭하면은 위쪽에 정의된 함수로 이제 가겠죠. 이게 버튼은 그리고 이제 위치를 또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위치를 place로 저희가 선택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100에 y는 약한350 정도로 위치를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위치를 지적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버튼이 저희가 함수를 정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저희가 함수를 정의를 할게요. 우선은요. 그래서 btn 체크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요거만 동작하도록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은 버튼을 클릭했습니다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저희가 이 체크를 한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진 않았죠. 어떤 기능들을 추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 기능들을 그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여기가 버튼을 체크한 거에 대한 것들을 개수를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count를 0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을 버튼을 저희가 이것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버튼들이 몇 개가 클릭을 했는가 이제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고문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i인 range, 그 다음에 4로 이렇게 포고문으로 우리가 반복문을 구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가 현재 저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CK 언더바 벨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잖아요. 함수로요.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몇 번째가 이제 세팅이 true로 변했는가 요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현재는 기본적으로 다 false로 저희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되는 상태인데 체킹을 하면은 이제 CK 언더바 벨이라는 것이 i 값에 그 다음에 get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 true라고 한다면은 카운터가 하나씩 늘어나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개를 체크를 하면은 얘가 돌아가면서 반복으로 동작을 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이 true로 돼 있는 것들을 이제 숫자를 계속 카운트로 올리게 되는 이러한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항목을 저희가 체크했던 것들이 프린터를 같이 되도록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쪽에서 반복문에서 두 개가 구축하면은 이 리스트 값에서 거기에 맞게 이제 가져오시면 되겠죠. 똑같이요. 그래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이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가 확인했다가
프린터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라고 하는 값에다가 저희가 출력을 할 것이고 뭐뭐 항목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우선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같이 해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되면은 카운트도 가져왔고 리스트도 출력이 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포고문이 이제 전체 다 동작을 하고 난 뒤에 바깥쪽에서 저희가 프린터를 또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프린터는 총 몇 개의 카운터에서 우리가 카운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체크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대로 그냥 저희가 실행을 하시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왜 오류가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실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나머지 오류가 발생 안 하는데 체크하고 확인을 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해요. 우선은 목록은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목록 기능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not int라고 써 있죠. 오직 str이라는 우리가 문자열로만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즉 여기다가 str로 이렇게 변환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가 체크, 세 개가 체크 이렇게 숫자를 변환을 해가지고 출력을 할 겁니다. 자, F5키를 누르시고 다시 이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세 개 체크 목록들이 나오고 총 세 개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기능들이 구축이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멀티 체크 버튼을 이용해서 저희가 선택한 목록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이렇게 총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요것이 어디다가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냐,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요것들을 목록들을 보고 난 이 과정들을 듣고 싶어 라고 해서 확인을 하면은 나중에 여기하고 또 매칭되는 어떤 금액들이 있겠죠. 그 금액들이 이제 무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료 같은 경우에는 또 유료에 대한 금액들이 있는데 요것을 이제 다 합한 값들을 결제를 하도록 만들다거나 어떤 상세 페이지를 나는 보고 싶어 이 교육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되겠죠. 앞쪽에다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요거하고 비슷한 그런 기능들을 추가를 하면서 또 이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